자, 녹화 뒷얘기 이어가는 뒤톡스 정치입니다. 오늘 유튜브로만 방송이 되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단일화얘기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예. 좀 제가 얄미운 질문 하나.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 또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별로 그럴 일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단일화 안 되니까 네. 야권 단일화가. 만약에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예. 그러면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커지겠죠. 목소리가 커지겠죠. 예. 그리고 뭐 행동으로 옮기라는 어떤 압박, 예. 뭐 각종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압박이 더 훨씬 커지겠죠. 근데 글쎄요, 그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제가 지금 보는 판세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뭐 크게 출렁할 일이 예.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것이다. 저는 얄미운 질문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흔들리는 선행 지수가 뭐냐면 정권 교체 심리 지지율이 빠지고 있죠. 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 심리가 심지어는 45하고 정권 안정 심리가 36까지 간 것도 35까지 그래서 10포인트 차이면 큰 의미가 없어요. 더 안쪽으로 차이 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20% 가게 되면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55대 35로 있다가 지금 45대 35 그러니까 10포인트까지 좁혀졌거든요. 이게 가면서 만약 정권 교체 심리 그러니까 안철수가 큰 역할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각성을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뭘 할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는 정권 교체를 왜 하는데 이 목표 지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어퍼컷만 매겨요. 그러니까 국민들 저거 연맹이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퍼컷이 아니라 연맹이는 것 같아. 근데 정권교체를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계속 안 나오잖아요. 정권교체 심리 흔들립니다. 이미 흔들려갖고 10% 빠졌거든요. 그게 어디서 빠졌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보복정치 청와대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여기서 빠졌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지율은 유지되고 있는데 지지율도 경향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지지율이 골든크로스가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데 후보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더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야, 지니까 드디어 꼼수를 부리네. 그래서 정권교체를 할 때는 1등으로 달릴 때 이길 때 하는 것이지 예. 지금 시기를 놓치면 빠진 상태에서 정권 이 단일화를 하면요. 정권교체의 심리는 야 저런 후보를 갖고 정권교체 해봐야 뭐 할 건데? 그러면은 안정화 심리가 정권교체 심리를 뒤집는 역전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들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 그건 국민들이 않는다. 꼼수라고 보고 예.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근데 지금 민심을 이렇게 보면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은 정말 절박하거든요. 예. 아니, 필사적이에요. 근데 그게 20%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이 선전이나 광고를 워낙 잘해서 그냥 거기에 그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5년 차 되면서 실력이 완전히 드러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예. 이거 뭐 아닌 거 벌써 드러났죠. 그리고 통계 분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자리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개가 훨씬 넘는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K-방역 얼마나 선전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의 그 어떤 마음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재명 후보로 옮겨간다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지지율 자체가 뭐 크게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만 보면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정권 교체 심리에 대한 이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도. 자, 50으로 보고 보면요. 50 중에서 20은 지금 절박하고 필사적인 거 맞습니다. 50% 중에 20%는. 20%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감옥 보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또 20%는요. 수사는 할 수 있겠지. 문제가 있다면. 근데 문제가 없는데도 억지로 수사해?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요?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문제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든다는 논두렁식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논두렁식계에 노무현 대통령 여기에 이 돼잡이가 뜨기 때문에 그래 쉽사리 안 바뀝니다. 나머지 10%는요.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이것 때문에 싫어. 근데 문재인 정부가 부패 정부야? 적폐야? 문재인 정부를 적폐 정부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서 정권교체 심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 심리가 이 상태로 가면 예. 40%까지도 주저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이제 흉내 내주셨는데 이제 공시선거 운동 시작됐고 뭘 흉내를 냈어요 내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는데 무서워. 난. 무서워. 계획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분위기에 또 이렇게 약간 지금 캠프에 앉으셔서 모를까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 개인적으로 잘 아시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중연설을 예. 이번에 처음 한 거죠. 처음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 정치 유세 다중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정치 유세를 이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면서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 공직 생활하면서 어떤 스피치를 할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그건 유세 현장에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럼요 한, 예. 유세 현장에서 하는 그런 형식이나 예. 내용과는 예.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래서 내심 대중연설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예.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어떤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거 TV 토론을 하는 거하고도 또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대중연설은 거기 모여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호응도 이끌어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감정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저도 좀 대중연설을 잘하는 편입니다만 예.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안 해본 본인을 사람은.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막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도 하고 막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 저는 사이비 교주 같았어요. 그러니까 찍더라고 누구 꼴 세리머니 같은 거였거든요. 막 와와 할 때 교주도 찍거든요 이렇게. 대중연설 경험이 전혀 없던 윤석열 후보가 첫 데뷔 무대를 예. 치르면서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계속 완벽할 그러세요.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서 어떤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예. 위해서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 예. 뭐 이런 게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특이한 모습이라 이제 여쭤본 거고요. 점점 이 모습? 대중연설 능력도 역시 학습 능력이 빠른 저는 뛰어난 것 같아요. 대중 연설을 잘 못해갖고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이건 잘하시잖아요. 영화에서 봤던 교주들의 모습과 무척 흡사해서 아 평상시에 법사들 옆에 있다가 그분들에게 배운 거 아닌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웃는 모습이 좋더라 계속 웃었으면 예.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 웃으면서 끝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 이거 다 먹었죠? 예. 아이고, 우린 가면 되지 이제. 아니,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